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쉽게 완성할 수 있는 크롭 베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절기 아이템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폭닥폭닥한 느낌으로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 크롭 베스트는 앞판과 뒷판을 따로따로 뜨개를 한 후에 연결해서 테두리 부분은 고무단을 둘러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거예요. 사이즈는 제가 입기 편하게 넉넉한 5에서 66까지 입으실 수 있도록 완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이즈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맨 뒤편 또는 도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뜨게 해볼게요. 크롭 베스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데이 실과 그리고 틴실크 모이어 실을 합사해서 뜨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활용할 실은 썬데이 실인데요. 요실 컬러 번호는 6043번. 영상에서는 조금 밝게 나와요. 조명 때문에. 썬데이 실은 100% 메리노 울 실이고요. 50g 정도 들어있는 실인데 전체 길이가 23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틴실크 모이어 실은 썬데이 실이랑 이렇게 컬러감이 맞는 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모이어 실이 조금 더 짙은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틴실크 모이어 실 6564번 컬러 활용해 볼게요. 모이어 실은 25g 정도 들어있는 실인데요. 길이가 212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볼, 선데이 실두 볼과 틴실크 모이어 실두 볼을 활용해서 예쁜 크롭 베스트 하나로 완성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모헤어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블 선데이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더블 선데이 실은 메리노울 100% 실이어서 선데이 실이랑 동일한데 두께감이 조금 더 두툼한 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실은 총 50g 정도의 108mm 정도 길이감을 갖고 있는 실이기 때문에 더블 선데이 실을 이용해서 뜨게 하실 분들은 이 더블 선데이 실네 볼을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이렇게 모사용 코바늘, 7호 바늘과 6호 바늘 두 개를 활용해서 뜨개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돗바늘, 가위, 단수링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라벨은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패키지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랜덤으로 하나씩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모헤어 실은 안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 띠지를 풀어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겉에서부터 풀어서 떠주셔도 되고, 안쪽에 심지실 찾아 사용해 주셔도 돼요. 선데이 실은 안쪽에 심지실을 꺼내서 활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가장 안쪽에 있는 실한 가닥을 찾아서 뜨개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감은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다 뜨고 났을 때 확인해 보니까 썬데이 실보다 요 틴실크 모헤어 실이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이렇게 합사됐던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자, 가장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베스트에 앞판을 하나 뜨고 뒷판을 떠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테두리 부분에 고무단을 떠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주세요. 가방 뜨는 거랑 다르게 옷을 뜨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숭덩숭덩한 느낌으로 떠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방은 조금 빤빤한 느낌이 좋을 거고 옷은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약간의 느슨한 느낌으로 떠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아웃코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실 걸어서 통과.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약간의 느슨해진 느낌으로 사슬뜨기를 9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뜨기 9개가 숭덩숭덩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 사슬에 왼손으로 고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기둥사슬 하나를 더 떠주세요. 9번째 사슬 뒷코에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9번째 사슬을 살짝 돌려보면 뒤에 뒷코가 이렇게 있어요. 요 뒷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한코 해주시면 돼요. 단 시작하는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를 꼭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직사각형으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아랫부분에 고무단을 뜨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두 번째 코도 아래쪽에 있는 뒷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또그 다음 코도 뒷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9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약간 느슨한 손땀으로 떠주세요. 이렇게 9개 짧은뜨기를 떠주었어요. 모헤어 색상이 조금 더 짙은 컬러를 활용했더니 약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컬러감이 좀더 확실히 살아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실 걸어서 통과. 현물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자, 기둥코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보이는 사슬 중에 뒤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랑뜨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뒤에 사슬 한 개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또 9개 떠주시면 돼요. 단 시작하는 코에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마커를 표시를 해주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코한코 이랑뜨기로 뒤쪽에 한 가닥에만 실 걸어서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마커를 걸어놨던 한 코에도 이렇게 9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단부터 저는 68번째 단까지 반복해 올 건데요. 두 번째 단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떠주시고요. 현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 뒤쪽에 한 가닥에 반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단 시작하는 부분에는 마커를 항상 걸어두셔야 돼요. 이렇게 마커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 단 시작에도 마커를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 느슨하게 떠주시면 돼요. 저희가 두 가닥을 합사해서 뜨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두 가닥을 다 바늘에 걸어서 뜨개를 할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자, 이제 무한반복으로 68번째 단까지 떠올게요. 쭉 반복해서 68번째 단까지 떠왔어요. 이렇게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는 느낌으로 짧은뜨기 단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 라인 부분이 두 번째 단입니다. 2단, 4단, 6단. 이런 식으로 단수를 세주시면 돼요. 2, 4, 6, 8, 10. 2, 4, 6, 8, 20. 2, 4, 6, 8, 30. 2, 4, 6, 8, 40. 2, 4, 6, 8, 50. 2, 4, 6, 8, 60. 2, 4, 6, 8. 저는 총 68번째 단까지 쭉 떠왔습니다. 여기까지 뜨고 센티미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5cm 그리고 40cm 정도 길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쪽에다가 짧은뜨기를 먼저 한단 떠주도록 할게요. 68번째 단까지 떠주셨으면 우리가 베스트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무단까지 완성을 해왔거든요. 이제 이 위쪽으로 무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현물은 돌리지 않고 그대로 기둥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대로 이제 옆면 부분으로 이렇게 현물을 살짝 돌려잡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총 69개의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했던 아래쪽의 사슬.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떴던 짧은뜨기 아래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코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단 시작 부분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제 옆면 부분에 짧은뜨기를 총 69개를 해올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라인이 있는데 라인 앞에랑 뒤에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솟아올라와 있는 모양에 살짝 옆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 옆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쏙 튀어올라와 있는 부분에 이제 왼쪽으로도 살짝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왼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전체 69개의 코가 되도록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역시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고요. 또이두 가닥이 갈라지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
짧은뜨기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두 코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오른쪽 공간에 짧은뜨기를 한코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왼쪽. 왼쪽은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 했던 가장 끝에 코에다가 한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에 고무단뜨기 했던 부분 위쪽에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떠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2단부터 9단까지는 우리가 한길긴뜨기 두 코씩 코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은 기둥사슬 3개를 떠주세요. 저는 사슬뜨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편물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줄 건데요. 지금 방금 했던 기둥사슬이 한길긴뜨기 한 개라고 세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코는 지금 기둥코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준 상태예요.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두 번째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자,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통과. 살짝의 길이감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 그리고 다시 한번 두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한번더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한코더 떠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던 기둥사슬 했던 부분에 이렇게 단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계속 끝까지 반복을 해줄 건데요. 한칸 건너서 그 다음 코, 네 번째 코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코, 또 다시 한번 한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 자, 이렇게 가장 마지막까지 떠올게요. 거의 끝에 부분까지 떠왔는데요.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쭉뜬 거를 보시면 첫 번째는 기둥사슬뜨기 세 코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코를 33코 해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코는 두 코가 남아 있어요. 한코 건너고 가장 마지막 코.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세 번째 단부터 아홉 번째 단까지 지금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반복을 해줄게요. 자, 기둥사슬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다음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아랫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코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약간의 길이감을 빼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이 공간 안쪽에 저는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코를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했던 코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두코 떠주시면 돼요. 자, 또 그럼 다음 코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V자 모양이 보이는 이 가운데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이렇게 한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33개의 한길긴뜨기 무늬를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이랑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아홉 번째 단까지 떠주세요.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이렇게 V자 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단이거든요. 2, 3, 4, 5, 6, 7, 8, 9. 쭉 뜨던 실은 잘라줄게요. 약간의 여유실을 남겨두고 실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사슬뜨기 하듯이 통과시켜 주시고요. 꾹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두 개의 편물을 떠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코스랑 동일한 힘으로 떠왔고요. 이렇게 똑같이 9단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한쪽은 베스트의 앞면 부분이고, 한쪽은 베스트의 뒷면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둘다 모두 실을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먼저 앞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10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팔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뜨던 실 다시 연결해서 떠주도록 할게요. 왼손에 실 잡아주시고요. 우리 아까 실을 끊었던 부분, 요 실을 끊었던 부분의 요 끝에 반대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길긴뜨기 V자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건너서 다섯 번째 부분. 이렇게 다섯 번째 V자 무늬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V자의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우선 실을 통과시켜서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더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꾹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어줬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기둥샷을 하나, 두 코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 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꼬리는 안쪽에 숨기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코가 한 코로 모여있는 느낌으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처럼 사슬뜨기 두 개랑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왔어요. 자,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위쪽에 마커를 챙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코부터는 동일하게 아랫단이랑 무늬를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그 다음 V자 무늬 한길긴뜨기 두개 했던 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개 뜨는 무늬를 23개가 반복이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쭉 V자 무늬가 23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보시면 요 남아있는 V자 무늬가 1, 2, 3, 4, 5, 5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다섯 번째 무늬에 두 코는 우리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두 가닥만 통과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V자의 마지막, 왼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코에 한번더 바늘을 넣고 두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오셨으면 실 걸어서 세 가닥을 동시 통과해 주시면 돼요. 열 번째 단에는 양쪽에 네 개의 무늬를 없애고 이렇게 23개의 무늬랑 양쪽 끝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제 열한 번째 단에도 동일하게 23개의 무늬를 떠줄게요. 가장 끝에 부분은 사슬뜨기 세 코만 떠줄게요. 이렇게 세개 사슬 떠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V자, 첫 번째 V자 부분에 다시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두 코를 이렇게 같은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 부분에 너무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열 번째 단에는 우리가 두코 모아서 떠주었고요. 열한 번째 단에는 사슬뜨기 세 개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동일하게 23개 무늬를 떠올게요. 11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무늬, 23개의 V자 무늬를 쭉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코는 제가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만 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살짝 코가 줄어드는 느낌으로 뜨고 있어요. 이제 일자로 조금 올라올 건데 12단에서 14단까지 한번 또 21개 무늬가 되도록 떠줄 겁니다. 그럼 12번째 단에는 그대로 사슬뜨기 두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바로 우리 첫 번째 V자 무늬 했던 요첫 번째 코, 오른쪽에 있는 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단 시작 코가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쪽에 마커를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코를 줄이기 위해서 요 V자 무늬 중에 오른쪽 무늬에만 한길긴뜨기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코줄임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제 한개 무늬를 건너서 그 다음 무늬부터 21개 무늬는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V자 안쪽에다가 바늘 넣어서 약간 느슨한 느낌의 한길긴뜨기 쭉 반복해서 21개를 떠주도록 할게요. 아랫단 무늬에 동일하게 21개의 V자 무늬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코랑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코줄임 해줄 건데요. 여기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하게 되면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에 실 걸어서 V자 무늬 중에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 한 코,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이렇게 사슬뜨기 3개 했던 세 번째 공간에 넣어서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두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코가 예쁘게 줄어들고 또 구멍이 너무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째 단이랑 14번째 단은 동일하게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 3코 떠주고요. 그대로 편물 돌려서 이 공간마다 무늬를 21개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21개 무늬를 또 일자로 쭉 떠주셨으면 가장 마지막 코에는 제가 마커를 걸어뒀거든요. 요 마지막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13단은 14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3코 떠주시면 되고요. 편물을 돌려서 그대로 무늬마다 또 동일하게 위쪽에도 한길긴뜨기 2코씩 떠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공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마커로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좀 편하신 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자, 그대로 14번째 단에 가장 마지막 무늬도 떠주었어요. 그리고 14번째 가장 마지막 코는 우리가 기둥사슬 했던 가장 윗부분,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면 무늬가 이렇게 아주 살짝, 여기 팔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넓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V넥 모양으로 점점점 양쪽에 코수를 줄여서 앞판의 무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15번째 단은 이제 V넥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15번째 단은 먼저 사슬뜨기 3코, 기둥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그대로 10개의 V자 무늬를 떠줄 거예요. 자, 보이는 부분에 첫 번째 무늬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V자 10개를 떠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늬를 확인해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떠왔어요. 그럼 가운데 V넥이 들어가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11번째 무늬 위쪽에 오른쪽 코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V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대로 사슬뜨기 3코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동일하게 10개의 V자 무늬를 떠주세요. 10번째 무늬까지 다 떠주셨으면 가장 마지막 부분, 일자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넣어주세요. 기둥 사슬뜨기 3개 했던 것 중에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15번째 단이랑 16번째 단을 완성하면서 V넥이 시작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대로 17번째 단이랑 18번째 단은 요 안쪽 V넥 있는 쪽에서 코수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3코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서 이제 가장 처음 무늬부터 9개 무늬를 떠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편물을 확인해 보시면 한쪽은 겨드랑이 쪽이고 한쪽은 V넥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겨드랑이 쪽은 코주림을 해주지 않을 거고 또 V넥 뜨는 부분 그 안쪽에서 코주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9개 무늬를 완성을 해올게요. 이렇게 9개 무늬를 떠주셨으면 아래쪽에 V자 무늬가 한개 남아있고 이 한쪽에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주림을 해줄 건데요. 한 번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하게 되면 가운데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V 모양의 왼쪽 코랑 오른쪽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아두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 코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걸어서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위쪽에다가 코 넣어서 이렇게 두 가닥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감아서 통과. 이렇게 우리가 코를 조금씩 줄여줄 때 모양이 빈칸이 커지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7번째 단 떠주셨으면 18번째 단은 사슬뜨기 3코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편물을 돌려서 9개 무늬를 아랫단과 동일하게 떠주세요. 가장 마지막 9개 무늬를 떠주셨으면
또 기둥샷을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모양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V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랑 여기는 겨드랑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단마다 코를 줄이면서 V넥 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자, 또 동일하게 이제 코를 줄여줄게요. 19번째 단은 사슬뜨기 세 코로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고 그대로 8개 무늬를 떠오세요. 8개 무늬를 떠주시면 아래쪽에 한개 무늬가 남아 있어요. 역시나 여기 무늬에서도 우리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서 코줄임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V자 모양 오른쪽에 있는 코 위쪽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왼쪽에 있는 모양 V자 두 코를 코줄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세 가닥을 동시 통과해서 한쪽에 코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20번째 단은 또 8개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먼저 사슬뜨기 3코 해주시고요. 그대로 편물 돌려서 위쪽 모양에 그대로 8개 모양을 떠주시면 됩니다. 20번째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기둥사슬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0번째 단까지 약간 코줄임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24번째 단까지 계속 코줄임을 두 단마다 해줄 거예요. 아랫단 코줄임한 부분이랑 동일하게 두 단마다 코를 줄여서 가운데 무늬가 6개가 될 때까지 코줄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단은 겨드랑이 쪽이기 때문에 사슬뜨기 3코로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그대로 편물을 돌려서 또 7개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가장 끝에 있는 무늬는 코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7개 무늬 떠올게요. 7개 무늬를 떠주셨으면 이제 코줄임. 마지막 무늬에 한길긴뜨기 두개 했던 이두 코를 모아 떠주면 됩니다. 그대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마지막 떴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22번째 단은 사슬뜨기 3코로 시작해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아랫단과 동일하게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24번째 단까지 떠주시면요. V자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무늬가 들어가게 돼요. 이제 25번째 단부터 34번째 단에는 한코 줄여서 이 가운데 무늬가 다섯 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25번째 단은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랫단이랑 동일하게 다섯 개 무늬를 떠줄게요. 쭉 무늬를 뜨고 있는데 벌써 모헤어실이 한볼다 끝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편물 하나 우리 크롭으로 완성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짧게 그리고 한쪽에 V넥 쪽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옷 뒷면에 아랫단까지 다 뜨는데 한 볼을 거의 다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선데이 실은 한요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볼로 연결을 해줄게요. 모헤어실은 워낙에 얇다 보니까 이제 매듭을 잘 지어주셔야 되는데요. 매듭 지는 게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실 때는요. 먼저 새로 시작하는 실을 기존 실 위에다가 동그랗게 감아서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실 위쪽에 기존 실 위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매듭을 두번 치어주고 꽉 잡아당기면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양쪽에 하나씩 지어주었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꾹! 그럼 매듭이 조금 더 세게 연결되면서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꼬리 실들은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떠주세요. 세탁할 때도 풀리지 않도록 항상 매듭은 꼼꼼하게 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어서 5개 무늬를 떠올게요. 지금 4개 무늬 떠왔고요. 마지막 1개 무늬를 더 떠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5개 들어가 있는 무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코줄임 할 거예요. 코줄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2개 했던 무늬 이두 코를 이렇게 모아서 떠줄게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미완성. 다시 한번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코를 만들어서 세 코를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5번째 단의 코주림을 살짝 해줘서 5개 무늬만 남아있거든요. 이제 26번째 단까지 34번째 단, 어깨에 끈 되는 길이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3코 해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자, 그 위에 5개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34번째 단까지 다 떠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34번째 단까지 쭉 떠주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오는 부분이 어깨 부분이거든요. 자, 끈은 우리가 나중에 돗바늘로 연결할 거 생각해서 약간의 여유 두고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마무리하실 때는 사슬뜨기 하듯이 통과시켜서 꾹 당겨서 매듭을 아래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V자 무늬 한쪽이 완성이 돼요. 크롭 형식으로 완성해서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랫단에 시보리 넣어주고 이렇게 일자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이랑 V넥 모양으로 이렇게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V넥과 어깨끈이 들어가는 위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거든요. 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떠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 네 번째 단까지 떠왔기 때문에 15번째 단도 동일하게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마커 걸어놨던 공간, 이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또 이어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편하게 한번 꽉 묶어서 더 풀리지 않도록 한번더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방금 매듭 지었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 3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끝에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이랑 대칭이 되도록 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만 먼저 같이 몇개 떠보면 이렇게 기둥사슬 3개를 떠주고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세요. 이쪽은 겨드랑이 코기 때문에 코주림이 들어가지 않고요. 반대쪽 V넥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코주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10개의 무늬를 떠올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무늬 사이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고요. 우리 꼬리실은 여기 안쪽에 숨기면서 몇번더 숨겨서 이렇게 안쪽에 숨기면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10개 무늬를 떠올게요. 자, 반대쪽부터 V자 무늬 개수를 세보면 2, 4, 6, 8, 10. 10개를 떠주었어요. 그럼 아래쪽에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우리가 한길긴뜨기 2개 했던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윗단, 16번째 단부터 34번째 단까지는 다시 반대쪽 V넥 떴던 부분을 동일하게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저는 요거 34번째 단까지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도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뜨개 하는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지금 뜨개를 하면서 코주림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영상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넥이 들어가도록 V넥과 어깨끈이 되는 위치 34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베스트의 앞면이 되는 부분을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게 떠주면 되고요. 이렇게 양쪽 다 동일하게 V넥이 들어가는 느낌으로다가 완성을 해왔습니다. 34번째 단까지 다 완성해서 앞면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베스트의 뒷면 부분은 앞면 부분이랑 이 9번째 단까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밴딩 부분과 그리고 그 위쪽에 9번째 단까지는 모두 다 앞면이랑 동일하게 떠주었어요. 이제 10번째 단을 뜨면서 뒷면 부분을 시작해 볼게요. 뜨던 실은 잘라서 매듭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럼 편물을 돌려서 10번째 단부터 시작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실을 잘라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편물, V자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칸을 건너서 5번째 단부터 시작해 줄게요. 5번째 V자 무늬에 오른쪽 위쪽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세로 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바로 매듭을 진 공간에 바늘을 다시 한번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다섯 번째 무늬 중에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주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코주림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단 시작하는 코, 방금 한길긴뜨기 했던 한길긴뜨기 위 사슬에다가 단 시작하는 마커를 챙겨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아래쪽에 있는 V자 위쪽에 이제 23개 무늬를 반복을 해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V자 무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꼬리실은 안쪽에 같이 숨겨주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이 무늬를 23개가 될 때까지 반복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무늬도 마찬가지로 V자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 자, 쭉 반복해서 23개 무늬를 떠올게요. 쭉 반복해서 23개 무늬를 연달아 떠왔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남아있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무늬가 남게 돼요. 이 다섯 번째 무늬 두 코에는 또 코주림을 해줄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먼저 다섯 번째 무늬 오른쪽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한번 떠주고요. 한번더 바늘에 실 감아서 요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미완성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감아서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 번째 단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열한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3개 무늬를 반복을 해줄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세 코, 여기는 코주림 하지 않을게요. 기둥 사슬을 떠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바늘에 실을 걸어서 또 마찬가지로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V자 사이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 시작하는 부분은 사슬뜨기 세 번째 사슬이에요. 여기 마커 걸어 둘게요. 단 시작하는 코는 이렇게 기둥 사슬 세 번째 사슬 코에다가 마커를 챙겨 놨어요. 이어서 23개 무늬를 반복을 해 오도록 할게요. 총 23개 무늬를 반복해서 쭉 떠주고 있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 코는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커로 표시했던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제 12번째 단에는 또 코주림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12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두 코만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줄게요. 바로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코,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했던 이 마지막 사슬에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코주림했던 부분 위에 마커를 챙겨놓고요. 단 시작 코를 항상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코주림을 해줬기 때문에 한개 무늬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무늬부터 동일하게 21개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V자 사이에 이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자, 21개의 무늬를 떠줄게요. 12번째 단에 21개 무늬를 쭉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V자 무늬 한 코가 남아있고 이렇게 마커 걸어놓은 공간이 보이시죠? 저는 요 마지막 쪽에는 한길긴뜨기 했던 하나, 두 코를 코주림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한번더 V자 왼쪽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이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서 코주림 해주도록 할게요. 요 사슬 부분 바로 옆에 있는 두 코를 모아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13번째 단부터 31번째 단은 계속 동일해요. 기둥 사슬 세 코를 떠줄게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단 시작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방금 떴던 세 번째 사슬에 마커를 챙겨둘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양 21개 무늬를 반복해 줄게요. 그대로 V자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21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13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무늬인 21번째 무늬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이제 13번째 단부터 31단까지는 코줄임 없이 이렇게 반복해 줄 거예요. 또 기둥사슬 3코 떠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슬에 마커를 옮겨 놓도록 할게요. 빼뜨기 하는 부분을 표시해 주셨으면 바늘에 실 감아서 또 아래쪽에 있는 V자 사이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쭉 14번째, 21번째 무늬, 마지막 무늬까지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14번째 단은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가 기둥사슬, 세 번째 사슬에 마커를 걸어 놨는데요. 요세 번째 사슬에 두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4번째 단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하면서 31단까지 떠올 거예요. 또 기둥사슬 3코 떠주시고요. 여기 마커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또 이어서 21개 무늬를 또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코줄임 없이 일자로 쭉 31번째 단까지 반복해 주세요. 베스트의 뒷면 부분을 31번째 단까지 쭉 떠왔습니다. 뒷면 부분은 이렇게 코줄임해서 쭉 일자로 올라오시면 돼요. 31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무늬를 넣어서 일자로 올라왔고요. 32번째 단부터 34번째 단까지는 이렇게 목 뒷부분에 코줄임을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목 뒷부분, 이 위쪽 부분은 또 이렇게 뜨개를 해줄 거니까 이쪽에서부터 3단을 떠줄 거고요. 실 잘라서 끝에서부터 또 3단을 떠주면 됩니다. 그럼 32번째 단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32번째 단은 사슬뜨기 3개로 시작을 해주세요. 역시 단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 챙겨주세요. 그 다음 편물을 돌려서 우리가 5개의 무늬를 떠올게요. 5개 무늬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6번째 아랫부분에 있는 무늬 위에 두 코는 코줄임을 해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6번째 V자 무늬에 오른쪽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떠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아서 V자 왼쪽 코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서 코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33번째 단이랑 34번째 단은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33번째 단은 사슬뜨기 3코로 먼저 시작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또 5개 무늬를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33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코는 마커 표시해놨던 기둥코 위쪽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인 34번째 단, 또 사슬뜨기 3코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서 5개 무늬를 떠주세요. 5개 무늬를 뜨고 가장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4번째 단까지 한쪽이 완성이 돼요. 보여드리면 우리가 목 뒷부분 살짝 코줄임한 부분을 올라오면 됩니다. 약간의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면서 꼭 당겨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한쪽에 목 뒷부분이 완성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작해 줄 건데요. 끝에 쪽에서부터 요렇게 세 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스트의 뒷면 부분을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베스트의 앞면 부분까지 동일하게 완성을 해왔는데요. 딱히 앞면이랑 뒷면 부분에 구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을 앞면, 뒷면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앞면 부분이랑 뒷면 부분 사이즈 맞게 떠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뜨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숭덩숭덩한 느낌으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암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렇게 약간의 너비감을 주고 완성을 했습니다. 베스트의 앞면과 뒷면의 편물을 연결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실들은 다 정리를 해줄 건데요. 우리 베스트 부분에 요 양쪽 옆에 여기 두개 부분하고요. 또 위쪽, 어깨끈 위쪽 여기 두개 부분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할 때는 규칙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울지 않도록 한코한코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잘랐던 꼬리실 중에서 긴 부분에 꼬리실들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꼬리실들은 안쪽에 숨겨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잘라놨던 실 중에 긴 부분에 돗바늘을 넣어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한코한코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편물은 저는 겉면으로 활용할 편물을 겉과 겉끼리 마주 보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편물을 연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옆에 부분에 한코한코 우리가 시침질 해주시면 돼요. 귀차는 실 정리를 다 하면서 네 군데 연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모양이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 아몰 부분과 넥라인 부분에 이제 테두리를 고무단으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잠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저는 크롭으로 짧게 입으려고 이 아랫부분을 짧게 떴거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조금 더 길게 떠주셔도 돼요. 대신에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실 분들은 실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완성하는데 실이 요 정도 남아있어요. 선데이 실도 테두리 둘룰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어요. 딱 남아있는 부분에 실을 활용해서 테두리 부분에 고무단을 떠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옷은 입으면서 또 살짝 늘어나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떴을 때 전체 높이가 39cm 정도 됩니다. 뜨개 옷은 이렇게 입다 보면 살짝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입다 보면 사이즈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가로 길이는 이렇게 사이즈 됐을 때 전체 4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의 가로 길이 전체 길이는 28cm 정도 됩니다. 내 몸에 맞도록 사이즈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금씩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은 또 실을 이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뜨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코주림 없이 그대로 요 넥라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팔쪽 아몰 부분도 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바늘은 6호 바늘, 한 호수 작은 3.5mm 바늘 이용해서 뜨개를 해줄게요. 시작하는 부분은 넥라인 부분은 요 아래쪽 가장 V넥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쭉 둘러줄 거고요. 또 아몰 부분도 우리가 옆면 연결했던 부분의 가장 끝에 쪽부터 동그랗게 둘러주도록 할게요. 뜨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했던 부분 바로 옆에 있는 V자 모양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V자 모양의 요 오른쪽 코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역시나 약간 느슨하게 떠줄 건데 7호 바늘로 뜨게 되면 약간 울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을 한개 작은 호수 6호 바늘 활용해 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자 끌고 나와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더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놓고 안에 숨겨주면서 떠줄게요. 그대로 매듭을 지어줬던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를 4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네개 정도만큼 계속 동일하게 테두리로 고무단을 떠줄 겁니다. 자, 또 사슬뜨기 하나. 요 아이는 기둥코예요. 그럼 기둥코 바로 밑에 있는 코, 네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코 해주세요. 여기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를 꼭 표시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방금 첫 번째 짧은뜨기에 마커를 걸어둘게요. 챙겨놓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다시 바로 밑에 있는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슬 네 번째 사슬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지금 세로로 짧은뜨기를 위아래 왕복을 해줄 겁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바로 옆에 코, V자 모양의 왼쪽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한개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바로 옆에 코에 빼뜨기를 한번더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편물을 돌려서 그대로 짧은뜨기 네 코를 올라가면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물을 돌려놓고 보면요. 우리가 마커가 걸려있는 코까지 6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밑에 있는 두 코는 기둥코라고 생각해 줄 거기 때문에 두 코는 건너뛰고 눈에 보이는 세 번째 코부터 이랑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 번째 사슬 모양에 뒤에 한 코에만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네코 떠주는 거예요. 하나, 또그 다음 코에도, 둘, 다음 코에도, 셋, 그리고 마커가 걸려져 있던 코, 마커 있던 코에도 오른쪽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네 개, 이렇게 이랑뜨기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약간의 숭덩숭덩한 느낌으로 뜨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사슬뜨기 한 코, 편물을 다시 돌려주세요. 편물 돌리는 방향은 일정하게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대로 기둥코 바로 밑에 있는 코에다가 또 이랑뜨기 네 개를 해줄게요. 눈에 보이는 사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이랑뜨기로 네 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역시나 이첫 번째 코에도 마커를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뜨다 보면 눈에 딱 코가 보이는데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셋, 네 개. 이렇게 네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아래쪽에 봤을 때 우리가 이 V자 모양 중에 두 번째 코, 왼쪽에 있는 코에 다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다시 옆에 코에 다시 바늘 넣어서 빼뜨기 둘. 이렇게 두개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이제. 자, 편물 돌려놓고, 이렇게 봤을 때 여섯 개코 중에 한 코,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부터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네 코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무단을 쭉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한코 하고 편물을 또 돌려주세요. 그럼 눈에 보이는 기둥코 건너서 첫 번째 코. 눈에 보이는 사슬은 두 번째 사슬. 이렇게 뒤에 한 가닥에만 넣어서 또 짧은뜨기 네 코를 떠주시면 돼요. 셋, 넷. V자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또 다음 코도 V자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나. 다시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또 여섯 개 코가 보이죠? 밑에 있는 두 코는 건너뛰고 그세 번째 코부터 우리가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네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 고무단 모양이 예쁘게 들어가요. 자, 한번더 사슬뜨기 한 코,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둥코를 제외한 나머지의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네코 떠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네 코를 해주셨으면 마찬가지로 V자에 왼쪽에 있는 코에 빼뜨기 하나. 그리고 한번 더. 이제는 우리가 옆면 부분으로 올라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V자 무늬 오른쪽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 하나 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또 여섯 개 무늬가 보이는데 아래 두 코를 건너뛰고 이렇게 네 개의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단 시작하는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마커 표시하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사슬뜨기 하나,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둥코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코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올게요. 이렇게 고무단을 연결해서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둘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랫부분에는 예쁘게 코가 보여서 한코한코 이렇게 뜨개를 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여기 아몰 부분, 한길긴뜨기 뜨던 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떴던 부분이 연달아 보이는데요. 이 옆면 부분에는 사슬뜨기 3개, 기둥코 했던 부분이랑 한길긴뜨기 또는 한길긴뜨기 코주름 했던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다리 쪽, 이렇게 다리 쪽에 중간쯤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요 한길긴뜨기 다리 했던 중간쯤에 바늘 한번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 한길긴뜨기 이렇게 정리했던 요 옆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계속 고무단을 뜰때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단에 우리가 이랑뜨기가 들어가도록 떠주는 거예요. 빼뜨기 두 개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편물을 또 돌려서 이렇게 봤을 때 여섯 개 코가 있어요. 여섯 개코 중에 한 코, 두 코는 건너서 세 번째 코부터 또 이랑뜨기 네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숭덩숭덩한 느낌으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6호 바늘로 뜨기 때문에 7호 바늘보다는 훨씬 더 작은 크기로 나타납니다. 또 사슬뜨기 한 코. 다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기둥 코를 제외하고 바로 밑에 있는 코부터 또 4개의 이랑뜨기를 떠주세요. 네 개의 코를 뜨개를 해주셨으면 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V자 모양 바로 옆에 사슬뜨기 세 개한 부분이 보여요. 여기는 우리 한길긴뜨기 위쪽이 여기 코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한 코를 넣을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대신에 기둥사슬 떴던 코 중에 중간에 한 가닥의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한코 해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쪽에 코가 되는 부분, 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무단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또 편물을 돌려서 여섯 개코 중에 두코 건너서 네 개의 이랑뜨기를 떠주세요. 요 암홀 부분이랑 넥 라인 부분에 이렇게 우리 고무단 넣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슬뜨기 한 코. 다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기둥 코. 하나, 한 코를 건너서 아래쪽에 네 개의 이랑뜨기를 또 떠주세요.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 떠주는 게 좋긴 한데, 이거 처음에 어려우실 땐 손에 힘이 좀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옆에 부분에 이렇게 코주름했던 부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한 코, 요 중간쯤에 한 코에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모양의 중간쯤에 바늘이 들어가는 중간에 한두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중간에 아무 데나 찔러서 빼뜨기 한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끝에 부분 라인에 구멍이 예쁘게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코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더. 다시 편물을 돌려서 여섯 개코 중에 네 개만 우리가 이랑뜨기 해줄게요. 다시 사슬뜨기 한 코. 편물을 또 돌려서 기둥 코를 제외한 네 개의 이랑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 단에 V자 한길긴뜨기 부분에 이렇게 두 코에 또 빼뜨기를 해줄게요. 중간에는 아무 데나 하나 가운데 쪽에 찔러서 빼뜨기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이 위에 있는 머리코에 넣어서 빼뜨기 한 코. 요걸 이제 쭉 반복을 해주실 건데요. 보시면 지금 조금 제가 뜨고 있는 부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고무단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고무단을 뜰때 바늘 호수를 줄여서 6호 바늘로 떴기 때문에 코주름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주름 하지 않고 일정한 손땀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요 마지막 코까지 떠오시면 됩니다. 그 돗바늘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동일하게 계속 쭉 반복해서 한 바퀴 거의 다 떠왔어요. 이제 고무단을 이렇게 쭉쭉 넣어주고 있고요. 설명드린 대로 아래쪽에 V자 무늬가 있는 예쁜 코에는 이렇게 한코한코 넣으면서 정리를 해주었고요. 옆에 부분은 한길긴뜨기 단이 있는 부분에는 한 단에 이렇게 빼뜨기 두 코씩 하면서 넣어왔습니다. 일자로 동일하게 쭉 넣으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쭉 떠주다 보면 거의 마지막 코까지 오는데요. 지금 보면 가장 마지막 짧은뜨기 4개를 해왔고, 여기는 우리가 매듭 지어놓은 부분이거든요. 바느질을 이용해서 연결했던 부분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빼뜨기를 한코 해서 실을 쭉 통과시켜 줄게요. 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은 바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잘라둔 실에는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이렇게 처음에 짧은뜨기 4코 한 코랑 지금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4코 한 코는 그대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맞잡고 한 가닥 한 가닥 4개의 코를 바느질로 연결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스친질 하듯이 한코한코 연결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가장 마지막 코는 한번더 연결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은 안쪽에서 조금 더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매듭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안쪽에 실을 매듭 짓고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쪽 부분의 테두리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암홀 부분에 6호 바늘을 이용해서 코주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쁘게 잘 들어가죠. 그래서 한 호수 작은 바늘로 떠주시면 돼요. 색깔이 모두 동일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는 편물은 안쪽 면이고요. 다 뜨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암홀 부분이랑 V넥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쭉 둘러서 테두리 고무단을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한코한코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V넥으로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V넥으로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저는 그대로 매듭을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V넥이 시작하는 부분 아래쪽에 매듭을 지어줬는데요. 이 매듭 지어놓은 공간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4코.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더. 그 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코, 네 번째 코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코한코 일항뜨기로 짧은뜨기 4개를 떠주시면 돼요. 이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고무단을 연결을 해올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4개를 하고 나면 바로 보이는 게 한길긴뜨기 한단 안에 중간쯤 아무 데나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떴던 중간쯤에 빼뜨기를 하나 해주고 또 한길긴뜨기 가장 끝에 여기는 코가 예쁘게 잘 보이니까 이 머리코에 빼뜨기 하나 더. 빼뜨기 두코한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이렇게 바라볼 때 여섯 개의 사슬이 보이는데 한 칸, 두칸 건너서 세 번째 코부터 또 짧은뜨기 네 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또한 바퀴 쭉 둘러오고 나머지 암홀 부분도 마무리 해오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 테두리 부분을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양쪽 부분 동일하게 정리해왔고요. 가운데 있는 목 둘레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6호 바늘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둘러와서 이렇게 울지 않게 딱 마무리가 됩니다.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딱될것 같아요. 이 끝에 부분은 돗바늘로 연결해줄게요. 자, 편물은 뒤집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물에 겉과 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안쪽에 이제 실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롭 베스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간절기템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반팔티에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얇은 셔츠에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넉넉한 사이즈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저는 직조라벨 달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는 요거 크롭베스트를 하나 다 뜨는데 실이 딱요 정도 남았어요. 모헤어 실은 진짜 두볼 알차게 다 활용을 했고요. 선데이 실은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데이 실 자세히 보면 여러 겹의 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정도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요실은 가정용 실바늘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조 라벨을 옆면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롭페스트 하나 완성을 해봤어요. 사이즈 변경하실 분들은 우리가 도안이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도안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쉽게 밴딩 부분은 4의 배수가 되도록 단수를 올려서 코수를 정해 주시면 되고요. 요 아랫단의 길이는 조금 더 늘려서 뜨거나 줄여 뜨거나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단수를 정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떠주시고요. 조금 더 사이즈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끈에 단수를 늘려서 조금 더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변경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소중한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